최유리 기자, 지난달 사전 계약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LF 소나타의 누적 계약 대수가 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 소나타에 비해 고객의 연령층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22만 9,500 플러스 2.46%는 2일 충남 태안군 니소모션 캐슬에서 열린 신형 소나타 미디어 시승회에서 사전 계약 대수를 공개했다. 지난달 5일 사전 계약을 개시한 LF 소나타는 31일까지 1만 8천 대가 계약됐다. 고객층의 경우 LF 소나타가 40에서 50대에 편중됐던 것과 비교해 연령층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고객 비율은 18%로 이전 모델에 비해 5% 증가했으며 60대 고객의 비중은 3% 늘어난 19%를 기록했다. 젊은 고객층이 늘어나면서 밝은 외장 색상에 대한 선택 비율도 증가했다. 흰색 아이스 화이트를 선택한 고객 비중은 14% 늘어난 29%로 집계됐다. 김상대 현대차 국내 마케팅 실장, 이사은 신형 소나타를 시승한 일부 고객들은 신형 제네시스의 느낌이 살아있다고 평가했다며 기본에 충실한 LF 소나타를 통해 국내외 중형차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LF 소나타는 오는 7일부터 사전 계약자들에게 본격 인도될 예정이다. 태안, 충남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노웨어의 탱경.